안녕하세요, 귓불의 찬우입니다. 이번에 귓불에서 불타는 검을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무지막지합니다. 보시면 이게 안에다 철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불이 안 붙어있어도 이걸로 한 대 맞으면 뚝배기 나갑니다. 이 무기는 게임 바람의 나라에 나오는 백화검이라는 검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칠지도 모양 검에서 불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되게 뭔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선인장 같기도 하고 뭔가 모양이 칼보다는 로켓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묘하게 딱 위치도 손이랑 잘 맞아가지고 이게 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서든스에 나오는 그런 총 모양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조준경도 있고요. 제 귓불의 메이커분께서 열심히 만드신 작품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철을 일일이 깎아가지고 모양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만드셨는데 수건으로 다 덮어버려가지고 이게 철로 만든 건지 나무로 만든 건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지 골판지로 만든 건지 알 길이 없죠. 뭐 잠시 후에 불이 붙으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불타는 검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라이터 오일입니다. 이 라이터 오일은 발화용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터 오일을 이 검에다가 쫙 뿌려준 다음에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발화를 시키는 건데요, 정확히는 발화보단 연소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빛과 열이 나오는 연소 반응을 이 검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쨌든 추우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라이터 오일을 행주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게 휘발성이 강하지 않나요? 네. 좀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도 에탄올보다는 휘발성이 덜한 거라 알고 있어요. 에탄올보다 휘발성이 덜한가요?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네,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세요? 추워요? 다 흘리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이 라이터 오일의 냄새가 상당히 독합니다. 냄새가 보면 알 수 있나요? 보시면은 안 보이시나요? 확 올라올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합니다. 네. 합니다. 네. 오! 오! 우와! 잠깐만,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우와. 꺼야겠다, 꺼야겠다. 힘 뽑고, 이렇게, 이렇게. 소화기가 굉장히. 소화기 맛이 약간 아이셔 맛입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멋은 있네요. 이래도 라이터 오일은 너무 불이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라이터 오일이 아닌 에탄올로 실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에는 에탄올을 미리 발라놨습니다. 아까 실험에서 얻은 교훈이 있죠. 바람을 반대로 등지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입니다. 오! 잠깐만 아, 위로! 이렇게! 아, 뜨거! 아, 뜨거! 보시면 앞에 이렇게 촛불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보시면은 종종 검으로 촛불을 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검으로 촛불을 붙일 수 있을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꼼수를 쓰면 다 붙습니다. 불을 붙이는 건 불을 끄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핫팩을 사기 번거롭거나 따뜻한 곳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백화검으로 몸을 녹이시면 됩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닭꼬치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핫팩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 된다고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지금 이제 검에 불꽃이 다 꺼지고 있습니다. 이 꺼져가는 불씨를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에탄올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이 아까는 아주 하얀색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검은 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불타는 검이 별로 쓸데가 없었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불에 데일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좀 더 안전하게 불타는 검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수 75도짜리 술이 있습니다. 아, 술은 좀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여기 뽀로로 음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뽀로로 음료수는 불이 붙습니다. 사과맛, 아주 아름다운 사과맛 뽀로로 음료수입니다. 굉장히 맛있겠죠? 달달해 보이죠? 네, 냄새도 아주 달달합니다. 뽀로로 음료수에 불이 붙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불이 붙었습니다. 한번 이걸로 뽀로로 음료수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어! 불이 붙었습니다. 네, 뽀로로 음료수에 역시 불이 잘 붙습니다. 토닉워터를 넣어서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불이 안 꺼지는데요? 토닉워터를 뽀로로 음료수에 넣어도 불은 안 꺼집니다. 파인애플을 뽀로로 음료수로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 백화검을 만드신 민바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민바크님이십니다. 아우, 너무 추운데? 추우세요? 아니, 너무 추운데요? 여기 어떻게 해요? 백화검 불 붙인다고 계속 추운데 밖에서 찍고 있습니다. 패딩 입고 올까요? 아니, 빨리, 그냥 빨리 하면 안 돼요. 민바크님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 만드셨는데요. 네네. 평소에 백화점 많이 가시나요? 아니요. 백화점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빅볼 스튜디오에 있는데 계속 막 부끄럽게 철을 가공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철판을 결상 및 이제 연삭을 해서 범나래를 만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열 전도가 낮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지 손잡이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열 전도성이 낮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범나래에다가 면소재를 두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오일을 면소재 위에 뿌려주면 라이트 오일이 흡수가 돼요.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혹시 뭐 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나요? 아, 만약에 눈이 내렸으면 눈을 녹여보고 싶었어요. 아, 눈은 녹이면 비주얼이 되게 볼만했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쉽네요. 혹시 추울 때 즐겨 먹는 음식 있으신가요? 붕어빵? 만둣국 먹고 싶어요. 빅바. 네, 백화검을 만드신 민박스님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9년은 돼지입니다. 모두 좋다는 돼지처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다는 백화검처럼 따뜻한 2019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추워. 아, 추워.